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리학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2023년도 개면연에는 어떤 일간을 가진 사람이 취업운, 승진운, 관직운 이런 부분이 있는가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간 중에서 어떤 일간이 그래도 그런 부분이 좋은가? 2023년도 개묘년입니다. 개묘년. 이 개묘년에 십간이 있는데 갑을 병정 무기 경신이 있는데 갑을 병정 무기 경신인계 자, 이 10간이 있는데 이 중에서도 어떤 일간을 가진 사람이 계면연에 이 부분이 좋냐? 시험운. 수험생들 있죠? 시험운. 대학교도 좋고. 대학교 입시. 그 다음에 관직, 공무원운. 관직운. 승진이죠? 승진운. 그 다음에 취업. 취업에 관계된 합격. 취업 합격운. 자, 이 부분이 계면연에 10간 중에서 어떤 일간을 가진 사람이 일단 가장 좋은가? 사주를 전체를 놓고 봐야지만,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하니 여러분들이 잘 참고해서 각자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10간 중에서 10개 중에서 1순위가 누구냐? 저는 이렇게 본다면 오늘은 저는 기토를 뽑겠습니다. 10개 중에서 10간 중에서 기토다. 기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계면연에 이 부분에서 기본적으로 선방한다. 그러면 기토를 가진 사람이 왜 그런가? 설명이 돼야겠지요. 기토는 사주에서 일간에서 기토를 가진 사람들. 기토는 특성을 먼저 보면 기토는 어떤 거냐? 이 기토는 음토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음의 토다. 양이 아니라 음의 토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자, 이걸 말하면 습토다. 습한 땅이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습토다 이렇게 습한 거다. 습한 땅이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 다음에 얘를 보편적으로 밭전자 전후 전각 이야기입니다. 밭전자 이걸 이야기했죠. 자, 밭인데 얘는 오행상 토에 해당이 되는데 토가 밭인데 이 밭이 음토요 습한 땅이다 이렇게 보겠죠. 그러면 습한 땅은 이게 밭이 있다면 습하죠. 습토다 이게 습한 땅이면 기본적으로 뭐가 자라느냐? 풀이 자라죠. 풀. 나무들이 자라. 풀이든 뭐든 막 자라죠. 습한 땅이 토에 이 토에 일간 기토를 가진 사람에게는 뭐가 자라나? 그냥 습하니까 온갖 풀들이 오행상 목이 자란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목이 그냥 자라요. 그냥 자동적으로 자라요. 아스팔트 우리가 걷고 있는 아스팔트 뜯어내고 거기에 하루 이틀만 지나면 풀들이 금방 돋아납니다. 자,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습한 땅이니까 오행상 목이 여기에 가지고 있다, 자라고 있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이걸 목을 뭐라고 그러냐? 허라 그럽니다. 허. 허심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허심. 그래서 이 기토는 얘가 자라고 있다. 그러면 기토 입장에서 이 모행상 목이 뭐냐? 목은 관성이다 그럽니다. 관성.
관성은 정관과 편관으로 나뉘어지죠. 정관, 편관. 자, 정관, 편관으로 나뉘어진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러면 남자에게, 남자와 여자에게 정관은 뭐고 편관은 뭐냐? 일단 관성은 뭐냐? 이 관성은, 오행상 목은 남녀공이 직장에 관계된 글자입니다. 직업. 직업. 그 다음에 어떤 걸 이야기해 주면 바로 관직운, 시험운, 승진운을 이야기해 준다. 이거죠. 승진운. 합격, 승진, 이걸 이야기해 주고 또 남자에게는 자식을 이야기해 주죠. 관성은 자식. 그러니까 결혼을 한 사람들은 내년에 기토는 자식이 태어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자식을 임신할 수 있는 거. 여성에게는 뭐냐? 남자를 이야기죠. 남자, 이성이죠. 남자나 남편을 이야기할 수 있다. 그래서 여성들에게 기토를 갖고 있는 사람은, 기토를 갖고 있는 사람은 애인을 만나거나 만날 수 있는 해거나 또 남자를 만날 수 있거나 남편과의 관계에서 이런 부분을 유추해 볼 수가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제가 지금 중요한 것은 남자고 자식도 있지만은 시험, 합격, 승진 이 부분에서 10관 중에서 왜 기토가 좋은가를 제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기토는 자동적으로 목을 갖고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자, 그런데 이걸 다시 한번 좀 보자. 자, 기토를 갖고 있는데, 기토 일간을 갖고 있는데, 얘가 기토가 오행상 목을 갖고 돌았다. 여기에 잘하고 있다는 거죠. 잘하고 있다. 일단 천간, 하늘의 기운을 받고 있다. 잘할 수 있는 특성, 원간을 이 기토는 쥐고 있다. 희망을 갖고 있다. 얘를 그리워하고 있다. 내가 잡고 있다는 걸 이야기해 주죠. 상상 속으로 가짜지만 그런데 내가 잡고 있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개묘년을 보면, 개묘년을 보면 기토는 갑목을 원하고 있는데 개가 들어오죠. 오행상 수가 들어온다는 거죠. 수. 수가 들어오니까 기토에게 습한 땅이지만 어쨌든 비가 내리니, 비가 내리니 이 갑목은 더욱더 욕망과 욕구가 기토가 강해진다는 걸 이야기해주죠. 쑥쑥 자란다. 이걸 보겠죠. 쑥쑥 자라는데 얘가 이 조건을 충족해주니 기토는 마음껏 자기가 이 갑목을 성장시킬 수 있는 준비를 돼 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잡초가 아니라 좋은 질량, 좋은 기운의 오행상 목을 키우고 싶을 때는 뭘 원하냐면 병화, 태양을 원한다는 걸 이야기해 주죠. 그러면 이 태양이 언제 내년에는, 자, 이 기토에게 개수가 들어와서 비를 뿌려줬죠. 그러니까 얘는 목이 자라겠죠. 이 목은, 목과 기토는 뭘 원하냐면 태양을 원하는 거예요. 태양이 대지를 비춰주면, 닷을 비춰주니까 이 목은 더욱더 생기 있게 자랄 수가 있다. 이걸 얘기해 줘. 그러면 내년에는 어느 달이 괜찮냐? 이걸 볼 수 있겠죠. 갑인달, 을묘달, 경진달, 정사달, 무오달, 기미달, 경신달, 신유달, 인술계인데 병화가 딱 병진이 있죠. 병화가 떠 있는 거에서 천간에서 병화, 그러니까 진월, 양력으로 4월 3일에서 5월 3일 사이에 병진달에 얘가 들어와서 얘를, 비가 내린 거 너 그만 내려, 이제 잘 내렸어, 내가 얘들을 비춰줄게.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병진월에 일단 좋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누가? 기토가. 4월 5일에서 4월 6일에서 5월 5일 사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때는 천간에서 병화가 들어올 때는 뭐냐? 남에게 드러난다. 태양 천간이니까 보이니까. 그래서 조금 우수하다. 그러면 시험, 승진, 합격, 기토는 뭐냐? 내년 3월달 이런 때 좋은 소식이 있는 시기고, 이 시기에 만약에 시험을 본다면
잘 볼 수가 있다. 이걸 이야기해주고 찍어도 정답을 맞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참가형 이렇게 해석해보자. 두 번째는 뭐냐? 묘다. 이렇게 해도 묘가 들어오죠. 자, 그럼 뭐냐면 이 묘는 습목입니다. 얘는 습목. 얘도 습하죠. 습목이고 얘는 생목이다. 그러면 생목자. 살아있는 나무다. 활목이다. 이걸 활목. 그러니까 얘는 뭐냐? 묘는 쑥쑥쑥 성질이 자라고 있는 건데 얘도 뭐냐면 습하고 냉하다. 이거죠. 습하고 음지의 나무다. 이걸 이야기해 주지요. 그런데 이 입장에서 보면은 뭐냐? 편관이라 그러죠. 편관. 그러니까 이 기토는 뭐냐면 천간에서 허신 기토를 갖고 있고 묘가 들어오면서 관이 들어오니까 얘는 내년에는 뭐냐? 남자, 여자. 남자에게는 자식이 들어서는 해고, 임신이 되는 거고 여자에게는 남자가 들어오는 거고 시험과 관직과 승진, 취업운이 이렇게 치고 들어오니 도전해볼 만하고 아주 좋은 습관 중에서 최고다 이렇게 보겠죠. 재생관 들어오는 그 천간의 재생관도 되지만 그것은 얘보다는 하수입니다. 자, 얘가 들어오는데 얘도 뭐냐? 얘도 습하니까. 습하니까 얘도 뭘 원하면 따뜻함을 줘 이렇게 보겠죠. 따뜻함, 화기를 원한다 이걸 이야기해요. 화기를. 그러니까 화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12지지에서 12달을 보면 알겠지. 12달을. 인달 입춘달이니까 내년은 갑인달, 을묘달, 병진달, 정사달, 모달 이렇게 나오죠. 김이, 경신, 신유, 인술, 개해가 나오죠. 갑자 이렇게 되겠죠. 갑자. 이 중에서도 아까 천간은 병화법, 지지에서 인사, 인사오, 해 이렇게 인사오, 해가 나옵니다. 인사오해. 인사오해. 이때가 인사오, 2월달, 5월달, 6월달, 11월달에 얘한테는 보약 같은 애들이 들어온다 이 말이지. 보약 같은 애들이 인 속에 있는 병화가 너 도와줄게 하고 사 속에 있는 병화가 너 도와줄게 하고 옷 속에 있는 거 도와주고 미는 화가 있지만 이놈이 간목을 임묘시키기가 조금 까는 거고 해는 일단 이 간목의 묘에게는 합으로서 좋으니까 이런 달에 시험과 승진과 합격 기운이 있거나 임신하고 아이가 들어설 수 있는 달이다 이걸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남자라면 아이가 들어선다. 여자들면 이런 달의 기토는 남자가 생길 수 있는 달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이 중에서 임, 나와, 사, 나와 이렇게 보면 돼지, 해, 나와 이 중에서도 얘들은 조금 더 얘를 도와주라 하는 것이고 합격과 승진이 만약에 4월달, 5월달에 이렇게 시험을 봤다면 합격에 관련된 건 답유, 유자 나와 이거죠. 식신유. 유가 나올 때 여기에서 결실을 딴다. 이거 유는 결실이니까 시험 보는 걸 결실을 딴다. 이때 이것은 합격 소리가 들어오는 달이다. 이걸 이야기 줍니다. 어쨌든 인사, 오, 해 이 부분은 시험과 기운이 좋은 것이고 또 여기서 약간 하나를 추가한다면 유라는 것은 합격 소리 이렇게 참으로 좋다. 열매, 임신이 됐네요. 아이가 임신됐네. 이렇게 이런 소식이 들어오거나 좋은 결실을 들어왔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단 하나 그 대신에 조건 하나만 단 따지지 보자. 어떤 조건이냐? 이 기토가 개면연에 지지에서 어쨌든 화기가 있어야 얘가 들어올 때 더욱더 능력 발휘를 하는 것이고 화기가 전무하다 했을 때는 화기가 전혀 없을 때는 이 개면이 들어와서 습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렇게 운이 좋다 이렇게 설명하기는 없고 조금 우여곡절은 겪을 수 있다. 그러나 화기가 있는 상태에서 이런 달은 개면이 이런 달은 참으로 해볼 만한 괜찮은 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질문이 들죠. 여기서 남자는 관에 해당이 되니까 관에 되니까 오행상복은 그러면 남자들은 이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사업을 하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사업을 할 때는 큰 결실은 좀 약하다. 그러나 관이 들어오니까 직업이 들어왔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직업이 들어오면 어떤 일을 행하는구나. 기토가 내년에는 어떤 일을 추진하고자 행하고자 하는 그 욕구가 정말 큰 해다. 그래서 말려도 아마 추진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어떤 사업적인 거나 장사,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부분을 추진하고자 할 수 있는 힘이 강하다. 기토는 이렇게 보겠죠. 막자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식간 중에서 기토는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식간 하나하나가 다 특성이 다르다는 걸 이야기해요. 이렇게 한 개 한 개를 집어넣어놓고 실제 식간을 분석해보면 기본은 먹고 들어가겠죠. 그래서 일간이 뭐냐에 따라서 금방 사주를 분석하는데 여덟 글자를 분석하는데 쉽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식간 중에서 기토 내년에 이런 승진, 합격, 취업, 수험생들 괜찮습니다. 한번 해볼 만하지 않냐. 11월 달이니까 괜찮다. 이렇게 또 참고해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